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일본의 최저 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 또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일본으로 이제 워킹 홀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후에는 그리고 나서 뭐 일본 현재 유학으로 오실 분들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일본의 2020년 8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된 최저시급 임금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좀 알아볼게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확실하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일단 우리나라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2020년도 현재 기준 최저시급이 8,59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정보입니다. 뭐 유급 주유 8시간, 뭐 주 매일 8시간씩 뭐 한 주에 한 40시간 일을 하면 약 한 179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나쁘지 않죠? 뭐 지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하나 뭐 제가 살던 뭐 대구에서 하나 최저시급이 다 동일하니까 뭐 대구에서 뭐 저 정도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노동성이 이제 매년 한 8월에서 9월 정도가 되면 다음 연도까지 최저시급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한 2016년도부터네요. 2016년도부터 계속 한 2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0원 정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1엔, 한국 돈으로 1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지금 1엔이 상승이 돼서 뭐 902엔, 그러니까 한국 돈 한 9천원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서울, 뭐 대구, 뭐 부산, 광주, 대전 다 동일하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나 한번 최저임금을 정하면 어느 지역, 어느 도시나 같은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달라요. 일본 정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요거다, 902엔이다 하고 정해주면 거기에 상승폭에, 그러니까 작년이 901엔에서 1엔 상승했으면 전국적으로 1엔씩 상승을 시키는데 각 지역 지방별로 최저시급이 달라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는 뭐 나고야는 후쿠오카는 어딜 가나 같은 임금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역은 어느 지역이 조금 높고 어느 지역이 좀 낮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엔 상승한 902엔이 2020년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최저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역별로 여기 뭐 표가 계속 보이시겠지만 조금 확대해서 보세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요 도시를 먼저 좀 볼게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1013엔 정도가 최저 시급입니다. 이번 연도가 그러니까 한 10,000원 한 100원? 그렇죠. 10,1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나가와가 한 1,122엔 정도입니다. 1,122엔. 그러니까 도쿄보다 한 1엔 정도, 한 10원 정도 낮아요. 그리고 나서 주요 도시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치현이죠. 9,927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한 9,300원 정도 되고 오사카가 한 9,600원 정도 됩니다. 964엔. 그리고 교토가 한 910엔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역별로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뭐 시골로 하면 조금 신뢰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조금 지방으로 많은 지방으로 가면 뭐 800엔 초반,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8,000원에서 한 7,000엔의 후반대 시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한 790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제 평균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902엔입니다. 그러니까 한 9,020원 정도 한국이랑 정말 비슷하죠. 환율로 하면 물론 조금 높지만 일본은 자체 물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체 물가를 일본 자체 물가를 생각을 하시고 한국 물가를 생각을 하셔서 한국은 8,000 얼마랬죠 제가? 한국은 8,600원 그리고 일본은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400원 차이잖아요. 조금 한국이 좀 높은 건가 아니면 일본이 조금 낮은 건가 하는 이야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최저시급 한 생각을 해보시고 일본 특히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생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계별로 조금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업계별로 상황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마이나비 아시죠? 여기 또 링크랑 링크는 밑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진 나올 텐데 마이나비 쪽을 이제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건 최저시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주 가게 사장님들이 지켜주는 최저로 지켜주는 가격이 900엔 전국 평균이 900엔이면 그래도 일본은 보통 올려줍니다. 한국도 그렇죠? 딱 최저시급만 물론 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일본 최저시급을 주는 데는 잘 없어요. 무조건 조금 더 올려주는데 여기 전국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한 1,122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500원 정도 환율 조금 해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는 한 4월 달, 5월 달부터는 이제 엄청 적었죠. 한 1,000원, 한 1,100원도 안 되는 그때였는데 지금 한 1,100 한 20, 한 30원 정도 한 약 한 40원에서 30원에 40원 정도 한 5개월 사이, 4개월 사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그럼 업종은 어디가 좀 많이 주냐라고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좋겠지만 이벤트 캠페인 이렇게 시설 도와주는 그런 업종 있잖아요. 그쪽이 한 1,500엔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하실게 되는 이제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한 1,303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한 980엔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 그럼 어디가 제일 안 주냐 하면 뭐 아파레르 패션 이런 건데 이제 옷가게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9,600원 정도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세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정말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점주들 사장님들 어려운 거 아니까 1엔 10원만 올리는 거 보면 거의 뭐 동결시킨 건 같죠. 동결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올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표를 보시면 1,122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아까 그래프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셔서 어느 지역으로 갈까라고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종별로 표도 한번 띄워드렸으니까 그 표를 보시고 일본에 가면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월수입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좋은 정보 또 있으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링크 같은 경우는 또 밑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는 분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안녕.